VS코드 의 하스켈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VS코드가 있어야겠죠? VS코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뒀어요. 지금 이 페이지, 조금 전에 봤던 이 페이지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제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비디오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페이지를 먼저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연결될 겁니다. 그죠? Setting up your Haskell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가정해야 될 게 리눅스나 맥을 쓰셔야지 됩니다. 윈도우에서도 설치가 되고 이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정 내가 리눅스도 없고 맥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리눅스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쓰면 돼요. 1년간 무료죠. 네,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네, 적어놓을까요? 만약에 리눅스도 없고 맥도 없다.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인데 아마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마존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머신을 하나 리눅스 버추얼 머신 하나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간 무료예요. 그러니까 12개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리눅스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버추얼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머신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설정을 하는데 이 과정은 제가 따로 하나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될 게 뭐냐니까 맥이나 리눅스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될 게 명령어에 나와 있죠. 이렇게 git clon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했어요. 홈 디렉토리에서 터미널 열고 그죠? 터미널을 열어야겠죠. 터미널 환경에서 터미널 그래서 홈 디렉토리 가서 그런 다음에 요 이 명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스켈 ID 엔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폴더가 그런 폴더로 바꾸고 거기다가 스택 인스톨 하면 됩니다. 이 세 단계 그죠? 근데 이 세 단계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요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폴더는 여기입니다. 이 폴더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퍼스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리졸브에서 LTS 9.1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치를 하니까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Haskell 이겁니다. ID 엔진 두 번째 단계 요 단계까지 하게 되면은 요게 만들어집니다. 요 폴더가 만들어져요. 제 홈 디렉토리에. 그죠?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밑에 쭉 들어가 보면 스택 야물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스택 야물. 여기를 열어보면은 맨 위에 리졸브라고 돼 있어. LTS 12.17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2.17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했을 때는 또 다른 숫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13이나 14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지금 12.17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명령, 그죠? 12.17로 넣고 다음에 first project 이름은 뭐든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first project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뜨니까 반드시 뒤에다가 요거 recurse sub modules 이 부분 있죠? 요게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요 디렉토리 여기서 스택 인스톨 다음에 바로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가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만들어진 폴더로 다시 퍼스트 CD 체인지 디렉토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단계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 퍼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거 나면은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하스켈 앱의 골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애플도 있고 소스 폴더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소스 폴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thrownaway.hs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거기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퍼스트 폴더에다가 src에다가 thrownaway.hs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뭐 어디 보면은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그 단계까지가 스택 셋업까지 하고 그죠? 스택 셋업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들고 여기 일곱 번째입니다. 만들고 그런 다음에 가위는 이제 우리 거기 명령 프롬프트 그러니까 하스켈 인터액티브 인바이러먼트죠. HIE라고 합니다.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스택 GHCI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그죠? 스택 GHCI 넣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렇게 요 폴더가 딱 뜰 거예요. 인터액티브한 상황을 표시해 줍니다. 이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L throwaway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에 콜론에다가 셀 L 콜론 L throwaway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순서가 이거는 인터액티브 환경을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요 환경이죠. 그러니까 요 환경에서 나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까지 있으니까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바 노드와 똑같습니다. 노드 환경에서도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바뀌잖아요. 노드 인바이러먼트로 바뀌죠. 하스켈 인바이러먼트는 메인 립에다가 이렇게 앵글 브라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있나요? 그렇죠? Add the numbers. Add main, add number. 이걸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add the numbers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 그죠? 제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이제 main lib이 뜨고 main lib이 뜬 상태에서 add the number. 그죠? 아니요. 먼저 L에다가 throwaway 파일을 불러오고 이 파일 이름이 요거예요. throwaway라는 파일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 파일에 있는 add numbers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온 겁니다. 펑션 불러오니까 3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하스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우리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게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코딩하기 편해야 되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떤 익스텐션을 설치해야 될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